액자에는 여수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2000년도에 네. 이제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. 대만 박사학위가 뭐 옛날 어려웠던 거다 아실 텐데, 제가 마지막 국가 박사고, 제가 나올 때 대만 전체에서 인문학 박사 둘 나올 정도니까, 대만 사람 하나 나와나 뭐 대단한 뭐가 어쩌고 그런 거였습니다. 하고 왔더니 이제 늘 평소에 아껴주시던 그 여초 김응현 선생님, 일중 김충현 선생의 이제 동생입니다. 김응현 선생님하고 그 동생이 또 상하 선생님이 또 있습니다. 삼형제가 다 참초를 좋아해서, 그 중에 여초 선생님께서 자네 이제 그 대만에서 오려온 학기도 하고 왔고, 또곧 이제 대학 강단에 선다니까, 자, 이제 글씨 하나 써주마 하고 써주신 게 이제 이 글씨인데, 보시다시피 이제 권무현합니다. 권은 채권자지요. 근데 전 애초에 이제 뭐 멍석이니는 둘둘 말다 할때 말권자입니다, 저게. 근데 권무, 안개가 가득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그 안개가 우르르 말아서 걷어주듯이. 또 현안은 현하지변이라 그래서 뭐 세설신어진서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, 이제 현안은 매달린 강물이니까 뭐예요? 이 폭포죠, 폭포. 그럼 말 잘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현하지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게 권무현하. 그 학생들이 이제 잘 아무것도 모르고 이럴 때 걔들은 안개를 걷어주듯이 그렇게 환하게 알수 있도록 가르쳐주고, 그다음에 말도 너 조리 있게 잘해서 네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론이나 무슨 학술이나 이런 걸좀잘 하거라 하시오. 그래가지고 이제 저 글씨를 써주셨어요. 저는 평소에 늘 이제 참저 글씨를 좋아하는데, 저거 못지않게 또 구당 원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, 그분도 뭐 아주 대단한 분이고, 또 저를 아껴주고, 제가 지금 많은 책을 내는 표제 글씨는 전부 이제 여원구 그 선생님이 써주셨는데, 호는 구당입니다. 이분께서는 또뭘 써줬는가 하면, 나한테 전에 그 고생하고 왔는데 글씨를 하나 써줄 때는 뭘 써볼까 이래서, 맹자에 있는 천장강 대모시냐에라는 글씨를 써주십시오 해서 그걸 써서 저는 평생 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.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는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. 악이 최보하며 옥이 근굴하며,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, 나한테 큰 임무를 맡겨놓고는, 그다음에 입을 것도 안 주고, 녹이 근골이야. 무슨 일만 열심히 시켜서 막 뼈와 살이 막 힘들게 하고,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, 뭐좀 한번 해볼까 했더니, 그때 또막 흔들어서 그걸 못하게 해요.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이겁니다. 그래서 소인은, 그럼 왜 하늘이 널 보고 큰일을 하라 그래놓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느냐. 그 이유는, 소인은 그 이유입니다. 동심 인생에서 증위기소 분명이나, 너그 격동하는 마음, 뭐든지 해보겠다는 그 마음, 그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해서, 그보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. 내 성품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. 참을인 자, 성품 성자입니다. 동심 인생에서 증위기소 불능이에요. 너가 큰 일을 할 때, 아, 나 미처 이거 단련이 안 돼서 이제 일을 못 해내겠네 하는 일이 있을까 봐 미리 그렇게 고생을 시킨다라는 그 맹자 유명한 글귀였습니다. 그 글귀를 제가 참 전에 그거 하고 써줘서 제 평생 지금도 이제 간직을 하고 있고, 또 많은 곳에 제 책을 낼 때도 한 귀퉁이에 글씨도 집어서 뭐 해보고, 또 제가 힘들고 괴롭고 또 짜증이 나고 이럴 때 그걸 한번 글씨를 들여다보면은, 아하, 이게 내가 이런 정도를 못 참아서 이 일을 못하는가 하고 이제 내 자신을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.